안녕하세요. 남양주갑 국회의원 조국철입니다. 저는 요즘 우병우 사태,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 발표 등과 맞물려서 과연 이 정부가 똑바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과 또 이 정부의 정말 무책임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 그때그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당당에서 집토라고 그러죠. 그리고 숙의민주주의, 그래서 당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게 또 당 지도부에게 전달이 되고 반영이 돼서 우리 당이 나아갈 바를 결정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전한 생태계를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더벤져스에서도 더당당 집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하고 또 각 지역별로 열리는 집토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전당대회와 어우러져서 뭐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돼서 지방 일정은 대부분 취소가 되고 전당대회 전날인 8월 26일 저녁에 집토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당의 앞날을 내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젠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에 부닥쳐 직접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소통하고 또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당원의 뜻이 그대로 당의 진로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대로 새로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당 그동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런 불만 저런 불평 불복 이런 산불 때문에 항상 전당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당 지도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구태를 탈피하고 정말 우리 더민주가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더당당 집토가 전당대회의 성공과 흥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시기를,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더민주의 새로운 모습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